피아워십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와 또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께 다짐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달려주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둘레를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여보다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남의 끝곳곳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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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끝곳곳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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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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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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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숨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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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변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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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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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기본은 신 주 이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손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주위에 살리라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머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주신 사랑하는 시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인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세상의 조롱소리와 유혹 속에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바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빛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록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의 그 어떤 조롱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생명 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그 어떤 조롱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에 피아워십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시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헛된 줄 알고 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비록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의 여러 유혹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의 길을,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했던 모습.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내뿜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주님의 이름 붙들며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최인철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보혈, 십자가, 부활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좀 어색한 본문이죠. 어색한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또 부활절을 지내면서 아, 또 올해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 과연 정말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나?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나?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들게 됐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그 일생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겠다 싶어서 좀 생뚱맞은 본문을 좀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고난주간 이상하게 우리 또 고난주간 하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전 매년 아무튼 고난주간 정말 고난 너무 힘들어요 막. 여러분들 그럴 텐데 안 하던 새벽기도 한다고 월요일에 딱 새벽에 한번 일어나봐요. 일주일 내내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다 또 괜히 또 은혜 받아갖고 금식도 한번 해볼까 한 끼 굶어봐요. 막 하늘이 노래지고 막 팽팽 돌고 일주일 내내 고난이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나름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 그 고민이 한 번쯤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금 오늘 솔로몬의 그 이제 일생 좀 간략하게 이렇게 쭉 훑어볼 건데 그러는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질문 자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런 고민 해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솔로몬 다 가졌어요. 솔로몬 다 가졌어요. 아버지 다윗이 이미 주변의 적들 싹 다 정리해 놓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 놨어요. 솔로몬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지혜에 부에 또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거기다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정말 가장 믿음이 좋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다 갖고 시작했어요. 다 갖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로 작정하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계획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 가만히 보면 그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반을 닦아놨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금 등극하면서 하나님께 지혜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이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솔로몬이 죽을 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이제 죽어서 끝났을 때 보면 다윗이 모았던 그 엄청난 부, 또 솔로몬이 얻었던 그 부에도 불구하고 재정 파탄 위기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또 솔로몬이 온갖 다른 민족들과 그 정략 결혼을 하느라고 우상이 여기저기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길을 연 게 솔로몬이에요. 또 그리고 또 결국은 남북이 나눠지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끝을 보니까 다 말아먹었어요. 지혜로운 솔로몬인데, 우리 중에 또 기도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다 말아먹어요. 그랬다가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다 말아먹었어요. 제가 뭐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말년에 기록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자기 일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그 요약한 말이 이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지고 시작했는데 다 말아먹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 참 헛살았다 이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보니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됐을 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예요. 병마라는 건 군사력이죠. 군사력 의지해서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 못하도록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특별히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서 이렇게 보면 솔로몬 때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 그리고 애굽에서 그 말 어디서 갖고 오냐? 애굽 가서 갖고 오고, 그것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사다가 다른 나라 팔아요. 중개 무역까지 해요. 또 신명기에서 혹시라도 미혹될 수 있으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 대단한 분이죠. 후궁이 700, 첩이 300. 그거 이름 외우나? 예. 어쨌든 이게 지금 1000명이에요. 이게 1000명이 단순히 지금 여자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이 다른 민족 중에서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우상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그 좀 어기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은금이 그냥 길에 돌같이 흔하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지혜 듣겠다고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갖다 바치잖아요. 그냥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그러니까 가만 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아마 콕 집어서 이거 아주 불순종해야지 마음먹고 한 것처럼 완전히 반대로 행했던 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살았던 솔로몬의 업적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금은 최고의 업적이 뭐예요? 성전 지은 거죠. 성전 지은 거. 근데 재료는 다 다윗이 준비해 놨어요. 설계도도 준비해 놨어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피 많이 흘려서도 안 돼. 그래서 다윗이 시작 못하고 솔로몬이 한 것뿐이지 솔로몬이 정말 성전 건축을 짓는데 뭐 특별히 뭐 많은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 그러면 성전 건축이에요. 그게 7년이에요. 그 다음에 궁전 짓는데 13년. 그 궁전 누구 위에 졌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궁전은 자기 아내를 위해 졌어요. 그 아내 누구냐? 애굽 딸이에요. 애굽 바로의 딸. 바로의 딸과 함께 오손도손 지내기 위해서 지은 궁전이 13년이에요. 그리고 남은 20년 동안 뭐하냐? 곳곳에 성읍 세우고 곳곳에 요새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임기 내내 토목공사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역에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불만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르호보암 때 와서 그러잖아요. 이제 좀 저 공사 좀 그만합시다. 우리 좀 쉽시다. 그런데 그거 안 들어줘갖고 이게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었다고요.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솔로몬은 사치. 어마어마한 사치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름대로 자기 뭔가 자신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잠언도 많이 짓고 노래도 막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 맞아요. 수고했던 사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갖고 시작한 사람이 다 말아먹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도 나 헛살았다.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맨 마지막 그 두 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살면서 나름대로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고자 수고한 사람 맞아요. 근데 놓친 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람의 참된 본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를 지금 왕에 나를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정말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하고 즉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가진 사명은 다윗이 지금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았는데 결과에 보니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럼 여기 있으려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있어봐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걱정할 게 뭐 있으며 겁낼 게 뭐 있으며 예. 어디 가서 당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그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나서 살고 나니까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는 실패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자기 입으로 허무하다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전도서 지금 결론 짓는 게 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게 사람 본분이다. 그게 인생이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죠. 십자가. 십자가, 고난, 부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나름대로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것저것 또 하긴 해요. 그게 필요 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생명 내어주시고 사망 권세 짓밟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의 고난을 아파하며 우리도 그것에 동참하겠습니다. 자꾸 예, 저 어디든 저 뭐 못도 받고 막 그러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아마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분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부족하나마 이루어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금 회복해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인간의 본분을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내는 삶이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 쓸데없는 것 아니지만 그것보다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부활 소망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삶이 항상 기뻐요? 그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평생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고자 그 애를 쓰고 나중에 다 말아먹고 나서 헛살았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생명도 주시기까지 그만큼 난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문제들 하나 닥칠 때마다 한숨 쉬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냐고요. 여유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맨날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저들에게 치지 않고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보겠다고 애는 쓰는데 그 애를 쓰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은혜는 얘기하지만 그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솔로몬은 다 갖고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도 못 누린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이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도 맨날 한숨 쉬며 걱정하며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의 솔로몬은 아닌가. 모든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헛살았네 그렇게 평가하는 삶이 있다라면,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잘 살았다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 은혜를 누린다는 게 뭐겠어요? 은혜를 누린다는 건 은혜로부터 오는 유익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주신 분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의도에 따라 맞춰가는 거예요. 주신 분과 받는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누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누리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쳐봐요. 누군가가 아이고 저 사람 덕분에 살았네,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 미안해서 어쩌지 나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서 맨날 미안해갖고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괜히 쓸데없이 저 물도 놓고 빌고 막 자꾸 그러면 내 입장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주지 말걸. 다시 뭐 뺏을 수도 없고 어쨌든 내 마음이 편치가 않겠죠.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그래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으니 내가 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진짜 노력하며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뿌듯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년 내내 그냥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고난주간 딱 돼서 그래 고난주간 새벽기도 한번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정말 나의 주가 되신 그분,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목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분이 기뻐하실 일들, 내가 정말 이룰 수 있는 게 있다라면 한 번쯤 내가 한번 이뤄보겠노라. 세상의 계산 떠나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정말 바보 같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지라도 그 뜻을 위해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 이게 바로 진정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22년 올해 또 고난주간이 오고 또 부활주일이 올 거예요. 그냥 작년에 왔던 부활주일 또 그렇게 뭐 계란 삶아먹고 계란을 깨먹고 지금 이게 아니라 진정 이번 부활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한번 깊이 감격해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깊은 바다에 한번 젖어들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내 삶을 통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있는 2022년 부활절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가진 것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솔로몬이 헛되다 했던 그것만 자꾸 머릿속에 있지 그 솔로몬이 아이고 놓쳤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 올 부활절은 뭐 고난에 동참하는 거 제가 말리는 거 아니에요. 저기 최인철 목사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다 이러지 말고 그거 아니라 형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본질적인 것부터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피아 행동으로 그 은혜를 살아내고 그 누가 봐도 야 정말 멋있다. 저는 지금 이미 멋있다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저 청년들은 뭔가 다르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피아팀,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부활절, 이번 고난주간 지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는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살아내게 하시고 내 것으로 삼아 이제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명 이루며 살아가서 우리 인생 다하는 날에 헛살았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내 할 일들 그래도 감당하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시작이 되는 이번 2022년도 부활절 맞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장면 놓고 같이 한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또 피아와 함께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모든 것 가지고 시작한 솔로몬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서 또 원하셨고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세상에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마저 잃어버리는 참 어찌 보면 미련하고 한심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 위에 모든 것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묵상한다고 어떤 형식적인 것들에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의 본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또 한 번의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중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뜨겁게 만나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거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새로운 걸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의 부활절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연중 행사로 끝나는 것 아니라 정말 우리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진짜 깊이 깨닫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들에 흔들리는 것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 위한 믿음의 선한 경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피아팀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혈을 흘리며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주가 예비하신 나의 주가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주 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도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피하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